Story do Gomes.쇼미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문동의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분은 이문 1구역을 투자하고 싶어 하셔서 이문 1구역 투자 가치가 어떤가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 이문 뉴타운은 사실 휘경 뉴타운이랑 좀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죠. 그리고 집값도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신이문역, 뭐 외대암역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1호선이고 그리고 이게 그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외면을 받던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대적인 개발이 필요해진 곳인 거죠. 그래서 이문동, 휘경동 일대가 이제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거의 많이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문 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외대암역, 신이문역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 주신 이문 1구역, 그리고 3구역, 4구역이 있고요. 2구역은 뭐 해제가 돼서 다시 이제 역세권 개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좀 불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1, 3, 4구역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휘경동 쪽은 거의 이제 입주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휘경동은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었는데 1, 2구역은 벌써 2019년도부터 이제 입주를 해서 그냥 새 아파트 지어진 상태고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023년 상반기에 분양을 마쳤죠. 그래서 이문동 한번 보시면 이문 1구역, 질문 주신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문 뉴타운 쪽이 휘경 뉴타운에 비해서 이문 1구역은 지금 3000세대, 3069세대가 이제 지어지고요. 여기 시공사는 지금 삼성물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8월경에 분양 예정이죠. 그 신축 아파트 이름은 레미아 라그란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문 3구역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이문 1구역에 비해서도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4,3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는 시공사가 컨소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HDC 현산, GS건설 컨소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 2023년 뭐 9월쯤에 이제 분양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문 아이파크 자이로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문 1구역보다 지금 이문 3구역 같은 경우가 더 역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시세도 조금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문 4구역, 이거는 이문 1, 3구역에 비해서 아직 사업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까지밖에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3,6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강북권 최초로 조합원 분양가가 8사형 10억을 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조합원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8사형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 10억을 넘진 않았고요. 한 8억 5천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근데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문동 1구역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5억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지금 1.5배도 넘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게 사업 수익성, 그러니까 투자 수익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휘경 1, 2, 3구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1구역, 2구역은 입주가 다 끝났고요. 3구역은 이제 GS건설에서 1,8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난 2023년 4월에 분양이 이미 끝나서 휘경자의 디센시아로 이제 2025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투자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 꼭 이문 1구역을 뭐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금이 한 5억에서 6억대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프리미엄이 지금 4억에서 5억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봤을 때 조합원 분양가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8사형, 전용 8사형을 매수를 하신다, 입주권을 했을 때는 이제 총 매매가가 한 10억 원 중반대 정도 될 걸로 보여요. 근데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구역에 비해서 더 역세권 단지여서 입지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합원 분양가도 실제로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 나중에 이제 시세 형성에서 이문 1구역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자체는 이문 1구역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5억에서 6억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봤을 때 총 투자금 면에서는 10억 원 중반대 정도, 그러니까 이문 1구역이랑 비슷하게 전용 84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문 3구역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이 더 많이 드는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문 1구역을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자금 여력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문 3구역이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뭐 2억에서 3억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구역, 3구역에 비해서, 근데 총 투자금 이제 84형을 받으시려면은 한 12억 원 중반대 정도가 이제 매매 대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주변 단지랑 비교했을 때 좀 투자 수익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경 1구역, 2구역은 벌써 입주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벌써 입주를 했고, 1구역은 21년에 입주를 했는데, 가격을 한번 보면, 물론 이제 이문동 뉴타운에 비해서 뭐 입지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세대수도 좀 떨어지고 하기는 하는데, 시공사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휘경 1구역 같은 경우에 전용 84형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억 원대 초반대까지 매물이 나와 있어요. 휘경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10억 원대 중반까지도 이제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 신축이랑 비교했을 때 이문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투자 수익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뭐 보기엔 조금 어려운 거죠. 이문 4구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12억 원대 중반이 돼야 전용 84형을 지금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주변 신축과 비교했을 때는 투자 수익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일반 분양을 또 노려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휘경 3구역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평당 한 2,93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용 84형 분양 받으려면 한 9억 원대 정도. 그래서 이문 1구역, 3구역도 하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분양가가 이거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전용 84형 분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분양이 가격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물론 이제 청약을 할 것이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네, 여기 임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량리역에 GTX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끼고 있는 여기 외대암역 그리고 신임문역이 있기 때문에 1호선이에요. 그래서 1호선이고 입지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강남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량리역이 그 외대암역이나 신임문역에서 두세 정거장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청량리역의 GTX B와 C노선이 지금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역까지는 뭐 4분, 청량리역에서 4분 정도면 이제 도착을 하고 여의도까지는 뭐 15분 정도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문 1구역 투자를 생각해 본다 라고 하셨는데, 좀 선택지를 넓게 보셔서 이문 3구역에 좀 괜찮은 매물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문 3구역을 좀 노려보시는 게 더 낫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